뉴욕 기다리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의 세금, 그리고 한국의 세금, 우리가 국적을 포기할 때 발생하는 세금에 관계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경우들도 있으시죠? 오늘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확인해 보시고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 듣는 미국의 세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사시는 동안 모르실 세금 중에서 미국은 2008년도부터 200만 달러 이상 자산을 보유한 미국 시민권자나 그리고 영주권자가 만약에 미국 국적을 포기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15%의 국적 포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모르셨죠? 자, 누가 해당이 되나요? 세금 적용 대상은 미국의 시민권자, 영주권자, 국적 포기하는 날 바로 전에 15년 중에서 최소 8년 이상을 세법상 미국에 거주했던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다만, 미국 이중국적자,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또는 미성년자 중에서 국적 포기 직전에 10년 동안 미국에 연간 30일 이상 체류한 사실이 없는 사람, 그러한 경우에 사실상의 외국인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고소득자는 국적 포기일 직전에 5년간의 평균 소득액 납부액이 일정 금액, 2020년도 국적 포기자의 경우에는 11만 1000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을 말하면서 국적 포기일 현재 순자산 가액 (net worth)가 200만 불 이상인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2020년 국적 포기자의 경우로 수치가 나오고요. 매년 수치가 달라지고 있음을 또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소득세 납부의 경우 매년 외국 납부세액을 차감한 후에 소득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순자산의 가액의 경우 국적 포기일 현재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현금, 예금, 증권, 부동산, 무형자산 등전 세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한국 등 외국에 있는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가액에서 부채 가액을 차감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세금 방법으로서는 국적 포기일 현재 전 세계에서 보유하는 모든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캐피탈 게인을 산출한 후 캐피탈 게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법에 의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캐피탈 게인이 73만 7천 불까지는 과세 표준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수치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보유 기간과 세율입니다. 보유 기간이 1년 이하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 10%에서 37%가 적용이 되고요. 보유 기간이 1년 초과 재산은 우대세율 최고 2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고 세금을 어떻게 보고하느냐? 보고 시기는 언제이냐?에서 보고 시기는 다음 해에 4월 15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자, 대상자들, 이거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고려할 상황입니다. 소득세 납부액 17만 1000달러, 2020년 기준입니다. 초과해서 순자산 가액이 200만 불 이상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국적 포기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200만 불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국적 포기세에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민 오기 전에 외국 또는 한국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미국에 있는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도 국적 포기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한국에 있는 재산도 순자산 가액 200만 불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재산을 나중에 양도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가지고 있는 내 집을 2004년도에 50만 불에 구입하고 2020년도에 국적을 포기하면서 집의 밸류를 계산해 보니까 100만 불인 경우라고 가정을 한다면 캐피탈 게인이 100만 불 마이너스 50만 불이 되기 때문에 50만 불이 발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발생한 최소 과세 소득이 73만 7천 불, 2020년 기준으로 그것보다 적은 50만 불이 되기 때문에 국적 포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한국에도 국적 포기세가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실 수 있고요. 한국 정부는 이민을 통한 역외 조세 회피를 막고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의 거주자가 이민 등의 이유로 국외로 전출할 경우 내용은 틀리고 이름이 틀린 국외 전출세를 부과하기로 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국의 국외 전출세는 미국의 국적 포기세와 비슷한 유형의 세금으로 2018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내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요.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에서 10년 동안 한국 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그 다음에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까지 현재 수여하고 있는 주식 등의 비율, 그리고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서 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보충 설명을 뒤에서 드릴게요. 한국에서 국외 전출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한국 내 주식이죠. 주권 상장법인 주식 또는 비상장법인 주식, 그리고 부동산 주식에 한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20년까지의 기준으로서는 한국 내의 부동산이나 외국에 있는 자산은 국외 전출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때때로 법이 변경이 되거나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모든 사람은 아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국외 전출세를 내는 것은 아니고 상장회사나 비상장회사를 불문하고 국내 법인의 대주주가 국외 전출세를 냅니다. 그래서 상장 주식의 경우는 지분율 1% 혹은 시가총액이 25억 원 이상을 소유한 사람이 대상이고요. 비상장 주식의 경우는 지분율 4% 혹은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에 대해서 보통은 해당이 아직까지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서의 어떤 지분율을 포함한 그 내용이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 내용을 보시면 미국과 한국에서의 국적 포기세와 그에 관련되어 있는 한국에서의 비슷한 국외 전출세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영상에 관심 있으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직접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은 향후 실제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나 일정 조건에서 세액이 공제로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은 꼭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이 2020년 초 기준으로서 정보를 제작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점 꼭 확인을 하시고요. 은퇴와 이민의 결심을 하신 분들은 막상 내 주변에 있는 신분 그리고 삶의 정착을 최종적으로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만 생각을 하실 텐데 앞으로의 삶의 장소와 환경을 생각하시는 것 그 계획 이외에도 영상의 내용처럼 각국의 세금 관계에도 꼭 확인을 하셔서 예를 든다면 역이민을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 또 한국에서 투자이민이나 이민으로서 미국에 이민을 정착을 결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뉴욕 기다리 쌤이었습니다.